여러분, 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이 좋아 내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 채널 내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상미 최수인 제자를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여 터키석 네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수인이 손톱을 봤더니 수인이 손톱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시원했거든. 네. 근데 수인이한테 물어봤지. 네. 누가 했냐? 아. 그랬더니 상미 이사님 했다. 그래 상미가 한 거야? 그럼 또 당장 불러. 내일 그랜마를 모시자. 이래서 특별히 수인이 손 갖고 왔고 수인이 손만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네. 수인이 모셨고 상미도 모셨지.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수인이 손에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터키 네일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름 하면 보통 뭐 네온 컬러도 많이 바르시고 정말 비비드한 컬러들을 되게 많이 바르시는데 저는 이제 색깔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 컬러를 만들게 됐어요. 아, 블루? 네, 근데 그래서 블루 입고 왔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블루 컬러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터키석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 터키석을 한번 또 이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고 그 터키석을 손톱에 옮겨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가 그 작품을 보시면 깜짝 놀랐을 텐데 진짜 예뻐요. 그래서 손톱에 포인트로 탁탁 넣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터키석을 네일로 연출하는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출발! 자 이제 터키석 아트를 시작해 볼까? 네! 우와! 박스가 절로 나온다. 너무 예쁘죠? 블루 컬러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네. 액세서리하고도 너무 이렇게 에스닉한 분위기로 너무 잘 어울리고. 대기석 아트 잘못하면 너무 무섭잖아. 네, 아, 맞아요. 이거 너무 판타스틱하다. 네, 무늬를 정말 잘 나타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늬를 몇 번 해보면 또 노하우도 생겨서 네, 다들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손톱 하나 이렇게 준비해온 거잖아. 네. 지금 자연 네일이 보이는데. 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자연 네일에 터키석을 할 건데 네. 어떻게 하면 이 무늬를 더 잘 연습할 수 있을까? 네, 제가 그래서 팁에 무늬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짧게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꿀팁이 될 것 같아. 네. 와, 정말 예쁘다. 네, 블루 컬러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베이스를 맞춰볼게요. 이 블루 컬러는 좀 하늘색에 가까운 그런 비비드한 블루예요. 먼저 베이스를 덮어볼게요. 정말 깊하지는 않으면서도 하늘색의 깊이가 다 들어있네요. 네, LED 램프에서 30초 정도 하시면 큐어링이 잘 되실 거예요. 이 위에 직접 마블을 나타내는 거야? 컬러에 그 미경화제를 살짝 닦아내주시고 그 다음에 마블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 위에서 마블을 할 때 네. 젤 폴리쉬를 쓰기도 하고 통제를 쓰기도 하잖아. 네네네, 다양하게 사용하시죠. 이번에 어떤 거를 쓰는 거야? 대리석 무늬를 나타낼 때 보통 마블이라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저만의 정말 빨리 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컬러업이라는 요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뭐냐면 워터페인트 컬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젤 전용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젤 전용 물감? 네.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얘는 젤 아트 할 때 뭔가 이렇게 번지는 효과로 사용하는 전용 물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번지는 효과? 네. 그래서 얘는 짝꿍이 젤 클렌저예요. 조금 묽게 섞어서 흐리게 만드시고 얘를 그냥 이렇게 무늬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무늬가 여기 좀 진해졌어 그러면 이렇게 닦아내시면 진흙끼리 또 무늬가 생기죠. 그러네. 네. 이미 마블링이 됐어. 네, 이미 마블링이 끝났어요 이미. 아, 재료가 효자네. 네, 이렇게 하고 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검정색을 브러쉬 묻혀서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안에서도 무늬가 계속 생기죠. 아, 그러네. 네, 조각조각 잘라진 듯한 그런 무늬가 생겨요. 아, 예쁘다. 네. 이렇게 쉬운 마블링이 있나? 열심히 그리고 그라데이션 주고 할 염려가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하고 뭐 네. 필름이나 이런 걸로 장식을 딱 붙이면 네. 그냥 아트가 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선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금만 해가지고 이 무늬에서 선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됐어. 네. 오, 선 만들어졌어? 선이 만들어졌어요. 쉽게 이런 선들도 만들어내요. 이미 다 말랐어요.
이 위에 글리터 사용하셔도 좋고 펄 사용하셔도 좋고 네, 필름 사용하셔도 좋고 뭐. 네이그램마 독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딱 노하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위성 무늬, 터키성 무늬를 할 때 구도만 잘 잡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많이 해야지라고 욕심을 부리시면 생각보다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두세 번의 터치로 그냥 완성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손톱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베이스를 꼼꼼하게 다 발라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컬러를 2회를 바를게요. 컬러가 예술이다. 색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진짜 그냥 간색만 딱 발라도 너무 예쁘네. 네, 손도 하얘 보이고요. 이거는 정말 100m 멀리서 봐도 되게 잘 보이는 컬러예요. 자, 큐어링 할게요. 자, 한 번 더 바르는 거야? 네, 투코트 할게요. 사람 마음을 정말 설레게 하는 색깔이네. 또 큐어링 할게요. 미경화젤을 제거할게요. 미경화젤 왜 닦는 거야? 미경화젤이 남아있으면 컬러업이 잘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더라고요. 표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깨끗하게 나와요. 팔레트에다가 컬러업을 한 방으로 살짝. 사용하는 브러쉬는 조금 숱이 많은 브러쉬 사용하시는 것이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클렌저를 살짝 머금고 있는 상태여야지 너무 얇은 브러쉬나 숱 없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클렌저가 좀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번지는 효과 자체가 좀 작아질 수 있어요. 숱이 좀 더 있는 게 좋은 거지? 얇으면서도 숱이 좀 통통한 네, 브러쉬? 네, 약간 통통하다 싶은 그런 브러쉬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렌저로 해가지고 컬러업하고 약간 색깔 조절을 위해서 놓고 한번 살짝씩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이거를 그냥 선만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찍어놓은 모양들끼리 선을 이어준다고? 네네네. 그리고 뒤에 막 무늬가 조금 없었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지우고 살짝 지우고 선 이어졌어. 정말 쉽게 마무리 되네. 네, 그냥 터치 해가지고 선을 이어주시기만 하더라도 금방 되니까요. 크게 막 그릴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진짜 너무 예뻐. 조금 진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묻히셔서 진해 보이는 부분은 수정한다라는 느낌으로 닦아내주셔도 조금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클렌저 조절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특별히 그리는 것도 없구만. 그냥 뚝뚝 올려주기만 하면은 마블링이 저절로 됐습니다. 턱에서 무늬가 그대로 나타나는 마블링이 한순간에 됐네요. 아, 이거 효자네. 여름 효자 터키석 샵에서 금방 이용하겠는걸?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런 무늬를 나타냈어요. 너무 예쁘게 완성됐어. 네. 금방 감쪽같네. 워터페인트, 젤 클렌저, 브러쉬면 끝! 끝나요. 그리고 터치 몇 번 만에 끝나니까 손톱 하나의 작업 시간 자체가 1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약간 음영을 조금만 더 주고 싶으면요, 물 타서 이 마른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터치하셔도 괜찮거든요. 되게 연하게 만드셔가지고요, 이렇게 바로 살짝 아주 연한 물로 이렇게 음영만 살짝 주시더라도 무늬가 또다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하시면서 빨리빨리 마르게끔 하고 싶으면 살짝 바람을 불면서 하시면 금방 말라요. 네. 저는 터키석 하면 보통 골드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골드 필름을 사용해서 데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경화젤 있는 탑코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클리어 젤도 괜찮으세요. 조금 묽게 나오는 젤이면 다 되거든요. 투명한 젤. 원하는 위치에다가 얘를 한번 살짝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두 군데 찍었어요. 필름을 제가 이렇게 미리 잘라놨는데요. 손톱 크기에 맞춰서 필름을 맞춰주시고 지금 제가 두 군데 해놓은 상태에서 큐어를 안 한 상태예요. 정말 큐어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야? 네, 큐어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얘를 붙여줘요. 큐어를 안 한 상태에서? 네, 핀셋으로 아까 전에 클리어 젤이 붙여진 위치에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줄게요. 큐어 20초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면 오! 이렇게 너무 예쁘다. 네. 이때는 조금 두꺼운 젤보다는 묽게 나오는 젤이 더 좋으세요. 왜냐면 아주 얇게 붙어야지 손톱이 안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네. 네. 너무 예뻐요. 네. 이 위에 필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베이직실을 한번 덮으시고 그 다음에 탑을 덮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탑젤을 두 번 덮으실 수도 있는데 미경화 젤이 있는 탑젤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세요. 네. 네. 탑젤을 두 번 덮으면 되겠네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은 제가 탑젤을 두 번 덮겠습니다.
그러면 뭐 클리어 젤도 괜찮나요? 네, 괜찮지만 손톱은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마트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안 이뻐 보이기 때문에 손톱을 예쁜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도가 낮은 클리어 젤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결혼. 다음 한 번만 더 할게요. 필름 색깔 여러 가지 써도 예쁘겠다. 네, 필름 색깔 뭐 마젠타 컬러나 퍼플 컬러나 청록색, 틸블루 이런 컬러 사용을 하셔도 되게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수인 원장님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쏙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미경아 깨끗하게 닦아볼게요. 너무 멋져요. 이야, 아니 오늘의 꿀팁은 너무 많아. 워터 페인트 쓰는 것도 그렇지만 필름을 쓰는 방법이 너무나 신기했어. 필름을 쓸 때는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이 되는데요. 이 방법은 되게 수월하게 필름의 반짝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꿀 같은 기술이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터키 대리석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으셨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해 주신 상미와 그리고 수인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